신림 등산로 사건 피의자 최윤종의 가족이 방송국에 욕설하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제작진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윤종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며 최윤종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이 노크를 하자 인기척이 없던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최윤종 아버지가 나와 뭐예요 당신이라며 삿대질을 했는데요. 제작진이 SBS에서 나왔다고 하자 최윤종 아버지는 아 뭐야 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꺼져 꺼지라고 여길 왜 들어와 라며 제작진의 몸을 밀친 뒤 문을 걸어 잠갔는데요. 제작진이 인터뷰를 재차 요청했으나 그는 닫힌 문 뒤에서 왜 자기들이 뭔데 와서 XX야 꺼져 라고 화냈다. 결국 제작진은 최윤종의 가족과 아무런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책임 묻는 게 맞지, 보통 할 말이 없다 정도로 끝내지 저렇게 발길질하고 욕하지 않는다. 평소 부모가 얼마나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자식이 30살 넘도록 방구석에만 살았겠느냐. 저건 자식을 키운 게 아니고 방치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동의 없이 찾아간 것을 두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왜 찾아가, 아빠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주했냐, 공범이냐, 자극적인 장면 하나 만들려고 찾아갔냐, 아주 8촌까지 찾아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